연말까지 서울에서 일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분양권 거래의 쌍으리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져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1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 분양했던 단지들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건데 먼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12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구 장희자이 레디언트,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분양권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미 일부 아파트의 조합 입주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은 지난 7월 20일 19억 65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 분양가보다 6억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청약 당시 전용 84제곱미터의 일반 분양가는 12억 3,600만 원에서 13억 2,04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과 짝을 이루는 실거주 의무 해제 방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10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분양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거주 관련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매 제한을 풀어준 거에 대한 의미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거주 의무가 빠르게 좀 해소가 되어야지 분양권 거래도 좀 증가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어도 분양권 매매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전매 제한 완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12월 중엔 실거주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탓에 내년 총선 전까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